제 인생을 바꾼 만화, 94년도. 이분이 수업 시간에 눈동자도 잘 안 움직이고 수업을 안 하던 애예요. 한 시간 내내. 가만히 앉아요. 근데 이 아이 연습장에 이런 만화들이 수백 개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. 야, 너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떻겠냐.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이렇게 드라마라는 단어. 이런 거를 15장을 그려봤어요. 아, 얘가 학습부진이 맞아? 얘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. 여기 지금 계신 분, 우리 대학생 후배님들은 다 고도의 청각학습. 말만 들어도 이해하는 고도의 청각학습자. 가장 고등 능력이죠. 근데 아이들 속에는 시각학습자도 있고 신체학습자도 있어요. 지금 이 학생은 얘가 600명 중에 597등을 했어요. 그런데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고 치자. 그럼 얘는 몇 등?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면 얘는 전교 1, 2, 3등 안에 들었겠죠? 그러니까 결국 꼴찌를 만드는 거는 그 아이가 아니라 우리 부족한 공교육 시스템이었어요. 이런 아이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요.